있어. 이모, 이모. 아, 너무 맛있게 생겼죠? 이거 완전 안주예요, 안주. 거기 초코 없어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, 키키입니다. 키키.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사실 광고 영상이긴 해요. 제가 5,000명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캐릭터가 좀 특이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광고 제안들이 왔었어요. 근데 저한테 딱 도움이 되거나 제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딱히 받지 않았었거든요. 제가 뭐라고 이런 저한테 이 앱을 한번 리뷰해보시면 어때요? 라고 문의가 왔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제가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었죠. 아, 제가 왜 늦게 켰냐면은 그때 한 6분을 지각을 했었어요. 그게 왜 그랬냐면은 구독자 이벤트를 해가지고 당첨자를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어떤 댓글들이 우승을 했는지를 제가 그걸 띄워서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하려면은 이 기본 유튜브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코덱을 깔아야 돼요.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한 거여서 끝끝내는 다시 그냥 기본 프로그램을 켰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났던 찰나에 저한테 이 앱을 한번 리뷰해보시면 어때요? 라고 문의가 왔어요. 봤는데 내가 딱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 같은 스텝을 밟는 유튜버분들이 있으면 정말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광고라기보다는 리뷰거든요. 뭐 네이버건 뭐 구글이건 제가 리뷰하면 또 그냥 확실하게 해야죠. 일단 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휴대폰에 프리즘 앱을 깔고 실행합니다. 각자 편한 계정으로 로그인해줍니다. 레디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채널 권한을 허용해줘야 합니다. 저는 유튜버이니 유튜브로 하겠습니다. 채널이 많으신 분들은 다 등록해주시면 됩니다. 채널 연결을 했다면 라이브 방송 공개 범위로 정하고 고 라이브를 눌러주면 요런 팝업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당황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고 이어서 뜨는 화면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뒤돌아가 다시 한번 고 라이브를 눌러주면 3, 2, 1, 1, 1, 1. 라방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. 우후! 너무 간단한데 뭐가 그렇게 좋냐. 첫 번째, 이 프리즘이라는 앱을 통하면은 1,000명이건 80명이건 제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1,000명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PC 라이브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. 제가 1,000명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서러웠거든요. 아, 이 모바일 라이브 방송도 뭐 어떤 권한을 취득해야지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대한 진장벽 자체가 높지가 않다. 그것을 저는 일단은 큰 점수를 줬습니다. 참 센세이셔널하구나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두 번이나 해봤어요. 방송이 끊김이 없고요. 두 번째 방송에는 실수로 그냥 홈화면으로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. 근데도 방송이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정말 긴장타다가 다행이다 싶었어요. 무엇보다도 유튜버분들 예쁘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요.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필터를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어요. 이게 좋은 게 방송 중간중간에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. 내가 오늘은 힙하고 싶어. 전 좀 힙하니까 힙하고 싶어 하면은 요런 느낌. 이거 귀신 같은데? 무서운 얘기할 때 쓸 수 있겠어. 봐봐요. 옛날에 산골짜기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 거기에 누구 없어요? 거기 누구 없어요? 이렇게 해가지고 무섭게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. 약간 분위기 자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. 정도도 이렇게 좀 조절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 너무너무 좋다.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스노우 앱이 있으니까 필터나 이런 스티커 같은 거에 민감한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플러스 여기로 가면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줘요. 근데 이게 좀 힙하잖아요. 요즘에 스냅챗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막 변주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라이브 방송에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시청자랑 저랑 같이 얘기할 거리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거예요. 왜 라이브 방송 하다가 솔직히 우리가 막 투머치 토커 맞네? 약간 좀 텐션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로 하나 얘기하면 좀 재밌는 거예요. 파워보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물고기 닮았다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 니모, 니모, 키키 니모 냠냠, 그 먹방할 때 이런 게 좋겠죠? 입을 벌려보래요. 사람이 화장을 하면서 페르소나가 바뀌듯이 이런 것도 내가 하면서 조금 더 꾸며낼 수가 있다는 거. 속보입니다. 오늘 아침 키키가 BTS 단독 인터뷰를 해냈습니다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라방에서 실제로 썼어요. 양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어플인데 제 머리에다가 이런 걸 달아주네요.
어린 양 불쌍하다고, 저 어린 양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말할 거리 하나로 더 만들고 재밌잖아요. 마치 소품처럼 그때그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.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. 구독자들한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. 너 지금 무슨 말 했냐? 화난다. 구독자들을 놀릴 수도 있고요. 배경도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. 전 트로피카를 좋아하니까 뭐 이런 느낌. 이렇게 손글씨를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. 자막을 쓸 수도 있다. 기기 계속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계속 로고처럼 계속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진짜 방송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유튜브 자체 그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1200 곱하기 720 정도? 요 정도까지의 화소만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1080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한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720으로 했어요. 1080으로도 해봤는데 1080으로 하면은 제가 못 쓰는 이벤트들이 많아요. 스티커나 이런 것들도 좀 사용 제한이 있더라고요. 아직은 제가 플랫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제가 만약 트위치랑 페이스북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은 거기다가도 동시로 송출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주의해서 될 게, 분명히 가로로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핸드폰에서 이 가로 세로 모드 전환을 잠금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. 아마 알아서 잘 하시겠죠? 그래서 3, 2, 1 방송 시작이야. 흥분해하다가 가라앉히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같이 댓글 나누고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죠. 좋았던 게 댓글이 화면에 그대로 뜹니다. 근데 나빴던 게 이걸 저장을 했을 때 댓글이 같이 저장이 안 돼요. 영상만 저장됩니다. 그래서 녹화를 따로 해야 돼요. 저는 녹화 앱을 요걸 쓰고 있어요. 근데 다른 분들 쓰시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거는 제가 영상 중간에 스와이프를 딱 해가지고 제가 불러오고 싶은, 같이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. 전 요리 자랑하고 싶으니까 요걸 불러볼게요. 그리고 음악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. 이게 다 무료 음원들이거든요. 아, 방송 중에는 다운이 안 된대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, 여러분 저 이런 거 요리했어요. 너무 맛있게 생겼죠? 이거 완전 안주예요. 안주 막 이렇게 말을 하기에도 더 좋다는 거. 같이 보면서 대화가 되니까.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때 진짜 늦게 켰던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진짜 진짜 거의 눈물 나왔습니다. 진짜. 근데 저는 하나 더 보여주고 싶어. 또 불러오는 거예요. 여기 가가지고 나 근데 이것도 했어요. 완전 먹음직스럽죠. 매생이 새우전 너무 맛있습니다. 막 이렇게 약간 자랑하고 또 음악도 동시에 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음악은 좀 소리를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. 그래야 제 목소리 잘 들린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끝내면 이게 자동 저장이 된다는 거. 그래서 방송을 확인하러 누르고는 유튜브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저장되는지가 바로 뜹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용성이 좋은 앱이다. 그리고 이게 다 무료다라는 것도 참 좋았고요. 이거 좀 잘 되면 유료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. 단점이 뭐냐면 화면 녹화를 따로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단점이었어요. 제가 녹화 프로그램까지 같이 키면은 왠지 탈날 것 같아가지고 마음 조마조마해서 못 켰거든요. 근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. 8월 14일 날 새로 업데이트가 된대요. 근데 그때 화면 녹화 기능이 추가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. 좀 팔로우업이 빠른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이게 아직 제 사양의 맥북에 맞는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. 그거는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방송 중간에 세로 화면에서 가로 화면으로는 전환이 안 되고 방송 시작 전에 확실하게 정해줘도 됩니다. 그게 뭐 굳이 단점이라면 단점? 근데 뭐 무료인데 이 정도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일단 감지덕지여가지고 오케이 합니다. 이 정도로 제가 쓰는 지금 모바일 라이브 방송 어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. 어떻게 이런 아주 딱 맞는 알찬 앱이 딱 들어와가지고 소개해드렸어서 기쁘고, 더 좋은 앱이 있고 하다면 제가 또 그거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.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키키였습니다. 유튜버 키키.